안녕하세요. 여러 고객분들을 뵙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글은 어떻게 하나요? 또는 구글이 어떻게 글로벌한 서비스를 확장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죠. 저희 서치라거나 Gmail,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구현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답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그리고 서비스 메쉬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클라우드 넥스트 리캡에서도 이규현 커스텀 엔지니어께서 이스티오와 엔토스 서비스 메쉬를 활용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제 구현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적인 원칙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엔토스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구성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 컨설턴트 황윤상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엔토스 서비스 메쉬를 이용해 전 세계로 확장 가능하고 보건력이 우수한 서비스 구축하기입니다. 그럼 먼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팀을 만들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엔지니어링하는 이유는 다 서비스를 잘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이 서비스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보건력, 확장성, 보안성, 그리고 관리 효율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기서 보건력은 장애나 이슈에도 서비스가 죽지 않도록 하는 걸 이야기하죠. 확장성은 말 그대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여러 인스턴스들 또는 여러 리전에 각기 다른 존에 구성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갑작스러운 요청 증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보안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든 서비스 간의 트래픽을 암호화한다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전체 서비스들의 정책을 구현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관리 효율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라거나 아니면 트래픽을 적절한 인스턴스 혹은 파드에 전달한다거나 혹은 새 버전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안정적으로 롤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관리 효율성일 겁니다. 자, 그럼 단일 클러스터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전 1, 존 B에 GKE 클러스터가 하나 올라가 있고요. 그 위에 프론트엔드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프론트엔드 네임스페이스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파드는 하나 또 있고요. 깔끔하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클러스터가 죽기 전까지는요. 자, 이 클러스터 혹은 이 클러스터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당연히 이 프론트엔드 서비스도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서비스 요구사항 중에 보건력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프라의 장애가 바로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한 지역 또는 존의 인프라 장애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혹은 분산 서비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 분산 서비스는 단순히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서비스인 거죠. 내부가 하나의 클러스터든 혹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총 4개의 클러스터에서 동작시키고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2개의 클러스터가 리전 1에 각기 다른 존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역시 2개의 클러스터 리전 2에 각기 다른 존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단순히 단일 클러스터의 장애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존 단위의 장애 또는 리전 단위의 장애에도 서비스가 바로 죽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클러스터 하나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도 아직 파드 3개가 각기 다른 클러스터에서 살아 동작하고 있죠. 계속 트래픽을 받아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리전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다운된다 하더라도 아직 이 서비스에게는 두 개의 존에서 동작하는 파드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아주 운이 나쁘게도 그 리전에서 운영 중인 클러스터 또는 존 하나가 마저 다운됐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아직 이 서비스에게는 파드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 클러스터에 트래픽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캐파만 있다면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보건력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분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은 단일 클러스터에 비해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거나 아니면 트래픽을
적절한 리소스로 보내주는 트래픽 라우팅 같은 기능들이 필요해지죠. 단일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니까요. 그럼 이런 분산 서비스 환경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분산 서비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프론트엔드가 가운데 있고요. 양쪽에 카트 서비스가 보입니다. 만약에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카트 서비스랑 통신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론트엔드 서비스 입장에서 카트 서비스의 파드들 중에 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중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트래픽을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종의 이스트 베스트 트래픽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트래픽 유입입니다. 단일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ingress 오브젝트가 있었죠. 그래서 ingress 오브젝트를 클러스터에 디플로이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외부로부터의 트래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멀티 클러스터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서비스 지역까지 생각하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리전은 서울이라고 가정하고 오른쪽은 미국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은 당연히 서울 리전에 가까우니 서울 쪽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미국 사용자들은 미국 리전에서 받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한 리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리전을 통해서 서비스가 계속되어야 되겠죠. 이런 트래픽 분배나 장애 조치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입니다. 단일 클러스터 환경이면 로깅이나 트레이싱, 매트릭 수집 등을 하는 툴을 간단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분산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시그널들을 측정해야 될까요? 이걸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분산 서비스를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고려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터스 서비스 메쉬를 사용한 데모 환경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느 정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데모를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에 4개의 GKE 클러스터가 돌고 있습니다. GKE1과 2는 US West 2 리전에 있고요. GKE3과 4는 US Central 1 리전에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과 같은 클러스터 4개로 구성된 형태죠. 워크로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 우리가 볼 건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총 13개 정도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비스들은 전부 네임스페이스랑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드 광고가 4개 떠 있는 거 보이고요. 카트도 4개 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샵 프론트엔드도 4개 클러스터 모두에서 돌고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프론트엔드고요. 내려가서 파드 설정을 좀 눌러볼게요. 보시면 이 파드는 두 개의 컨테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프론트엔드, 이게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있는 녀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ASM 사이드카 프록시, 이스티오 프록시입니다. 이 프록시가 컨테이너의 트래픽을 제어하게 됩니다. 설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티오 프록시를 눌러보면 먼저 ASM 버전이 보입니다. 1.10.4라고 되어 있죠. 이스티오 버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구글 매니지드 메쉬 CA가 사용되고 있고요. 밑에 또 보시면 트러스트 도메인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워크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했고 4개 클러스터 모두에 대해서 같은 트러스트 도메인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비스들이 믿고 통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티오 프록시 입장에서 다른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터미널로 돌아가서 GK1 클러스터를 살펴볼게요. 파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베시티엘게 파드 하고요. 아까 콘솔에서 본 거랑 똑같은 파드입니다. 이스티오 컨트롤 CLI를 좀 사용해 볼게요. 프록시 설정이랑 이 파드 엔드포인트 설정을 살펴볼 거고요. 프록시 컨픽 엔드포인트 아까 그 파드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카트 내용만 쭉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4개의 엔드포인트가 나오죠. 이걸 통해서 카트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IP 주소들이 파드 엔드포인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파드를 좀 살펴볼게요. kubectl get pad 그래서 먼저 저희가 볼 부분은 GK1 클러스터의 샵카트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파드들입니다. 샵카트 네임스페이스는 카트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곳이죠. GK1 클러스터를 보면 IP 주소가 10.0.2.11인 파드 하나만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세 주소들, 이 세 주소들도 각각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IP 주소들, 파드 IP랑 매핑이 되어 있죠. GK4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GK4를 확인해 보면 또한 개의 카트 파드가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는 108.2.143이고요. 지금 맨 밑에 있는 거랑 같죠? 이렇게 ASM 컨트롤 플레인은 각각의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찾아서 Istio 프록시들에게 설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서비스들과 파드들이 다른 서비스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동작하는 방식이죠.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랑 카트 서비스들이 서로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커스텀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카트 서비스에 대한 거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리퀘스트 레이트, 요청 수를 나타낸 겁니다. 현재 로케이션으로 그룹 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누가 어느 위치에서 카트 서비스에 대해 요청을 보내는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을 보시면 전체 4개의 파드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룹 바이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소스 서비스로, 소스 캐노니컬 서비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서비스들이 카트에 접근하는지 볼 수가 있죠. 샵 프론트엔드랑 체크아웃 두개 서비스네요. 그리고 이두개 서비스를 모두가 네 개의 로케이션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로드 제너레이터를 켜놓은 상태고요. 덕분에 이렇게 트래픽 라우팅이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PC 네이티브 모드로 GK를 구성하고 적합한 파이월 룰을 거셨다면 GK의 모든 파드들은 다른 파드들과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럼 인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GK 콘솔로 가서 클러스터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클러스터가 총 5개 있죠. 이 다섯 번째 클러스터 이름을 보면 인그레스 컴피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멀티 클러스터 인그레스를 구성한 겁니다. 터미널로 와서요, ingress config 클러스터로 컨텍스트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istio 시스템으로 바꿀게요. 이 istio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는 두 개의 리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 클러스터 ingress 리소스고요, 다른 하나는 멀티 클러스터 서비스 리소스입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씩 보이네요. 멀티 클러스터 ingress 리소스는 ingress 리소스에 해당되고, 멀티 클러스터 서비스 리소스는 또 서비스에 할당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ingress와 서비스를 할당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좀 살펴볼게요. MCI. 일단 온라인 쇼핑몰의 멀티 클러스터 ingress 리소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ingress 리소스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호스트에 대해서 룰 걸어 놨고요. 어플리케이션 호스트 주소가 지정돼 있고, 백엔드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멀티 클러스터 서비스를 가리키고 있고요. 80포트로. 그러면 이제 멀티 클러스터 서비스를 좀 살펴볼게요. 일반 쿱의 서비스 리소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스펙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 이름과 포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셀렉터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Istio Ingress Gateway를 셀렉터로 지정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Ingress Gateway가 일종의 백엔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러스터 셀렉터 부분 보시면 네 개의 클러스터를 모두 선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것이 멀티 클러스터 인그레스입니다. 이걸 하나의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셀렉터를 이용해서 4개의 다른 백엔드 서비스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엔드 서비스가 Istio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고요. 콘솔로 가서 네트워크 서비스 로드 밸런싱에 들어가 보면 로드 밸런서가 4개의 백엔드의 프론트엔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위에 두 개를 보면 되고요. 중에서 두 번째 거 온라인 쇼핑몰의 로드 밸런서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프론트엔드가 나오고요. 옆에 인증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아래 백엔드를 보시면 4개의 백엔드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백엔드들이 4개의 클러스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4개의 Istio Ingress Gateway 서비스들을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옆에 존을 보시면 4개의 클러스터 존에 그대로 매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나 클릭해 볼게요. 실제 파드 IP 주소가 나오고요. 상태가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인증서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 DNS에 구글 매니지드 서티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멀티 클러스터 인그레스를 구성할 때 호스트 필드 기억나세요? 이 호스트에 DNS 네임을 넣어뒀죠. 이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이걸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면 됩니다. 네, 붙여 넣어보면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앱이 뜨게 됩니다. 제품 설명이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고요. 카트에 넣어볼게요. 카트 서비스가 이제 나오고요. 주문을 요청하면 네, 체크아웃 서비스가 동작하게 됩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잘 동작하죠. 실제 트래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URL로 들어가게 되면
이 URL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프론트엔드 IP 주소로 트래픽이 전달되고 아래 보시는 백엔드의 Istio Ingress Gateway들로 라우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게이트웨이가 샵 프론트엔드 쪽에 트래픽을 보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건 지역을 고려한 라우팅입니다. 4개 클러스터를 2개 리전에 배포한 상태고요. 위에서 Ingress Gateway들이 동작을 하고 있죠. 샵 프론트엔드는 이두 리전에 4개 클러스터 모두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US West 2 리전에 가까이 있다면 당연히 US West 2에 구성된 Ingress Gateway를 타고 US West 2에서 동작하는 샵 프론트엔드 서비스로부터 응답을 받는 게 좋겠죠.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Kubernetes 워크로드 페이지로 갈게요.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에 로드 제너레이터를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죠. 네. 이 로드 제너레이터는 US West 2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에 따른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이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죠. 터미널로 그러면 좀 가보겠습니다. 클러스터들 중에 GK1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샵 프론트엔드에 설정된 데스티네이션 룰을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 기반 로드 밸런싱은 메시 전체에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샵 프론트엔드 서비스에 대해서만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데스티네이션 룰에서 어떻게 트래픽을 라우팅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드 밸런서 섹션을 보시면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을 이네이블 해 놨고요. 페이로버 설정도 US West 2에서 US Central 1으로 페이로버 하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페일의 조건인데요. 조금 예민하게 설정해 뒀습니다. 데모용이라서 그렇고요. 매 초마다 확인을 해서 단한 건이라도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아우티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디플로이먼트를 빼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10줄 남짓한 코드로 4개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프론트엔드 서비스에 대해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을 설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죠. 로드 제너레이터가 US West 2에 있으니까 West 2쪽 프론트엔드만 트래픽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누가 이 따로 앱에 접속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까 본 것과 유사한 커스텀 대시보드고요. 지역에 따른 요청 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지역, US West 1, 2, 그 다음에 US Central 1, 2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샵 프론트엔드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웨스트 리전에서만 보이고 센트럴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로 되어 있죠.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 지역 기반 로드 밸런싱이 잘 동작한다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샵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가까운 서비스 쪽으로 트래픽이 잘 흘러갈 거고요. 만약에 웨스트 리전이 다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까 구성상으로는 페이로버가 일어나서 센트럴로 트래픽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웨스트 리전을 폭파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잘리겠죠? 웨스트 리전에 배포된 샵 프론트엔드의 디플로이먼트를 수정해서 리플리카 수를 제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터미널로 가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리플리카 수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K1의 샵 프론트엔드 리플리카 수를 오타를 좀 치우고 제로로 만들어 보고요. 즉 이렇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명령이 들어갔죠. GK2의 리플리카 수도 제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잘 됐네요. 그럼 이제 아마 US West에서 US Central로 페일오버가 일어날 겁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차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죠. 자, 몇분 지났습니다. 이제 트래픽이 모두 센트럴 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로드 제너레이터는 여전히 US West에서 동작합니다만, 페일오버 덕분에 트래픽이 전부 센트럴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역에 따른 에러 레이트도 같이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페일오버가 일어나는 시점에 지금 보면 에러가 없었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웨스트 리전 쪽에 리플리카 수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다시 와가지고요. GK1과 GK2의 리플리카를 다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리플리카 수를 다시 하나로 바꾸고요. 마찬가지로 GK1도 하나로 변경했습니다. 잠깐 또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트래픽 US West2에 두개 클러스터로 돌아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센트럴 쪽으로는 트래픽이 오지 않고 있고요.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 옆에 보시면 에러도 없었고요. 나중에 PM을 하시거나 뭐 변경 작업을 하실 때 이런 트릭을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리플리카를 변경해서 특정 클러스터가 요청을 받지 못하도록 빼버리고 다른 쪽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다른 유지 보수 작업을 한 뒤에 원상 복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관리 편의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콘솔에 돌아와서 엔토스 서비스 메시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콘솔에서 엔토스 서비스 메시로 들어가 보고요. 네, ASM을 설치하셨다면 이 대시보드를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엔토스를 사용하신 서비스에 대해 테이블뷰랑 토폴로지 뷰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여기 클러스터에서 동작한 서비스들이 다 나와 있죠. 샵 프론트엔드가 4개 클러스터에서 모두 동작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별도로 설정하실 필요 없고 ASM을 사용하시면 바로 이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서비스가 어떤 다른 서비스들과 통신을 하는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 중요 매트릭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매트릭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 디폴트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위드캐스트 퍼 세컨드 네, 이렇게 돼 있고 에러 레이트나 아니면 레이턴시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50, 95, 99%파일로 되어 있고요. 뭐 리스폰스 사이즈, CPU, 메모리, 디스크 다 바로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그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로그 익스플로러 페이지로 넘어가서 필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샵 프론트엔드에 대한 로그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트레이스를 누르게 되면 트레이스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그래프가 로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들어온 요청들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점 하나하나가 리퀘스트고요. 클릭해 보면 관련된 트레이스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헬스로 가보면 여기서 SLO를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SLO는 익숙하신가요?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의 약자고요. 그리고 SRE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턴시를 매트릭으로 골랐고요. 이거 가용성을 고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넘어가서 보면 과거 매트릭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턴시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1500ms 조금 넘는 것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1500ms를 일단 기준으로 삼아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측정 기간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캘렌더 데이, 그러니까 한달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9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서비스 레이턴시가 1500ms 미만인 경우가 한달 동안 95%가 돼야 된다가 제 SL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JSON 포맷으로도 볼 수가 있고, JSON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SLO API를 이용해서 SLO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SRE에서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SLO를 정의하고 모니터링하는 걸 권고합니다. 여기서 SLI와 에러 버짓 그리고 얼럿 등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위에 있는 걸 클릭하면 간단히 얼럿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들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SRE에서는 한개 서비스에 대해서 최소 두개 이상의 뭐 레이턴시 가용성만 골라도 두 개겠죠. 이두개 이상의 SLO를 만드시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데모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내용들을 짚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죽지 않도록 구현하시고자 한다면 절대 인프라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산 서비스를 구현하시는 게 죽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길이죠. 다음으로 골든 시그널을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산 서비스를 구현하셨을 때 수많은 리소스 각각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거시면 아마 수천 개의 알림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알람을 받는 의미가 없죠. 따라서 서비스의 이상현상을 모니터링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구글의 SRE 문서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상의 이점을 고려해서 서비스 라우팅을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 도메인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디자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후에 유지관리 작업이나 PM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분산 서비스를 구현해보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픈 클라우드 트랙의 두 번째 세션, 황윤사님의 세션 잘 들으셨나요? 저는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 백현입니다. 지금부터 라이브 Q&A를 통해서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남겨주셨던 몇 가지 질문을 윤상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참가자분들 중에서 SRE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SLO와 SRE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SRE는 서비스 리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의 약자고요. 구글을 비롯해서 대규모 분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택하고 있는 DevOps 형태입니다. 그리고 SLO는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의 약자고요. 운영 시 목표로 하는 서비스 레벨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존 모니터링처럼 각각의 리소스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 전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수준 목표를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안정성이라거나 아니면 레이턴시 같은 것들을 서비스 레벨 목표로 잡아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세션 마지막 부분에 골든 시그널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 시그널 모니터링이 바로 서비스 자체에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원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증상을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각각의 장기에 뭐 모니터링부터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서비스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라이브 Q&A는 한 개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션을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요,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일호님께서 서버리스 관련 최신 기능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로님 세션에는 엔터프라이즈의 보안, 더 많은 워크로드 지원 및 확장성을 포함하여 클라우드런, 클라우드 펑션스, 그리고 기타 서버리스 제품군들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세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